베트남에는 나무마다 명찰이 걸려져 있대요. 노란색 칼라, 파란 칼라, 그 다음에 빨간색은 독성가지 나무고, 사회주의 국가의 색상에는 훼손도 안 되고, 여기는 입장이 안 됐고, 노란 창문이 열린 것은 국민들의 소리를 듣겠다는 것이고, 푸틴이나 뭐 중국의 시진핑 이런 기린들을 들어와서 접견하는 곳이므로 대단합니다. 지금 구석이 살
살고 있기 때문에. 네. 실제로 베트남 주석은 임기가 있어요. 임기. 근데 그 임기를 다 못 채우고 거의 뭐 1년마다 한 번씩 뭐 이렇게 바뀌는 편이에요. 그냥 위에 이 서기장들 있죠. 공산당에서 이 주석들을 이렇게 밀어내려 그러면은 부정부패로 엮어가지고 싹 바꿔버려.
하노이, 러시아어 타임을 거쳐서 여기는 호엠피엠 호수 스트리트카를 타고 지금 호수 주변으로 가고 있습니다. 살면서 이렇게 많은 오토바이 보기는 제 평생 처음인 것 같아요.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아마 우리 한국에서 평생 봐도 다 못 볼 이 오토바이 부대를 오늘 보았답니다. 전통시장을 돌아보고 지금은 나와서 지금 보이는 왼쪽에가 호수 있고요. 이 앞에는 원웨이. 아, 신나네.